조건은 뭐 쓰듬이 중요하죠. 아파트도 중요하고요.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집안의 분위기를 봐야 된다. 왜냐면 가족과 가족들이 만나는 건데, 근데 요즘에는 또 가족 간에도 명절 때도 좀 자주 많이 안 만나고 대가족이 많이 깨지고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가장 좋은 친구,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사람은 아내나 배우자, 남편인 아내한테도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될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정이라는 거는 어릴 때는 같이 재밌게 놀아주는 게 친구잖아요. 성장하면서는 서로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친구 되고 같이 윈윈하면 같이 성장해줄 수 있고. 그런 게 친구의 성장도 기뻐해주고 이런 게 친구잖아요. 그런 게 정말 요즘 말로 찐 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 그러니까 뭐 어떤 모임 친구를 말하는 거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거 정말 돈독한 우정이고 저 친구가 있어서 나는 너무 든든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우정 같은 그런 관계가 니체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딱한 가지 물어보라고 했어요. 무엇을 물어봐야 되느냐? 재산을 물어보고, 성격 이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한테, 상대방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내가 이 사람이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좋은 친구처럼 그렇게 그런 친구일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랑 늙을 때까지 내가 정말 유쾌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람들은 오케이, 예스라고 해요. 왜냐면요, 사람은 결혼을 할 때, 서로 상대방이 호감을 갈 때, 그것도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눈에 막 별이 막 나오고, 뭐 사랑의 엔돌핀이나 콩깍지가 씌우는 그런 기간은요, 사람은 전력 질주를 한대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든 관심과 애정과 사랑과 헌신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나오는 한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때문에 그럴 줄 알았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끝까지 이 사람이랑 늙을 때까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관심 주제가 같기 때문에 대화가 통해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화 방식이래요. 관심 주제는, 내가 등산에서 관심이 많아? 내가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 아니, 누구 연예인이 나랑 같은 팬이야? 그런 거는요. 그걸로도 많이 소통이 되지만요, 대화 주제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인과 남편, 부부관계는 대화 주제는 계속 바뀝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연예인 동호회를 만났거나 미술 동호회를 만났으면 그 작품에 대해서는 그 사람하고 계속 통하지만 다른 얘기는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 방식이 같으면은요, 부부는 하다못해 오늘 뭐 먹을까? 내일은 뭐 할까? 몇 시에 잘까? 돈을 얼마나 모을까? 뭐, 사소한 것부터 집안의 대소사, 그리고 뭐, 자기의 진로까지도 둘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충고하고 조언하고 서로를 발전시켜 줄수 있는 그런 대화가 통하고 그런 대화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습관과 성향을 가진 그런 부부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황혼 정도가 되면 황혼 이혼이 많은 그런 경우도 젊었을 때는 바쁘기도 하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는 자녀 육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녀에 대해서 의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의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 이혼 또 은퇴의 고독이라고 하는데요. 집안에서 늘밥 먹으면서 제잘제잘 모든 수다를 떨고 소통을 할수 있다는 그 친구가 집에 있다면 정말 인생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가
이 사람하고 늙을 때까지 유쾌하게 정말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한 번쯤 자기에게 깊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니체를 모르는 사람도 가수 김연자님의 아모르 파티,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일어나서 한번 좀 액션도 해보겠는데,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니체가 한 말입니다. 처음엔 막 이렇게 트로트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파티인가, 막 그 축제 파티가 아니라, 아모르 사랑하다, 그 파티는 운명이라고 해요. 저도 처음에 그 영화를 때 아모르 파티, 무슨 파티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모르 파티는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됐거나 또 잘못됐거나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운명이지 뭐. 이렇게. 운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뭐. 그런데 니체는 운명을 받아들여라, 거스려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랑하는 자녀가 있거나 자기가 정말 아끼는 물건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만약에 거칠어지면 다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같이 아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은 아프지 않게 간호해주고, 그리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굉장히 도와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 운명이니까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운명은 뭐 결정되어야 했다, 이미 결정되어야 했다, 뭐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다, 의지론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니체는 결정보다는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의지로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니체는 정말 네 삶을, 네 인생을 정말 사랑스럽게 들여다봐라. 네가 이렇게 정말 애틋하게 노력하고 나의 몸이 아파도 막 뭔가를 운동을 더 하려고 하고, 또 퇴직하고 나서도 어떤 내가 굉장히 나의 자기개발과 나의 어떤 열정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안 따르는데 막 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나이 들어서 뭐 그런 거 하려고 해? 넌 머리도 나쁜데 뭐 그런 게 하려고 해? 비난할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너 정말 애쓰고 있구나. 너가 정말 그렇게 애쓰는 거 알겠어. 그것만으로도 너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해주면, 그걸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 애썼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자녀들도 이렇게 다 키운 거야? 그렇게 어려운 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정년퇴직까지 했어? 근데 이렇게 퇴직하고 몸도 많이 아프지. 차만 해도 10년만 하면 다 폐차한다는데 우리 얼마나 오래 살았어? 근데 어떻게 버텼어? 잘했어. 고생했어. 근데 쉬고 싶을 땐 쉬어도 돼. 근데 또 하고 싶은 거는 우리 또 했나 보자. 사랑스럽게 말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운명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키워나가면 내 운명이 정말 예쁘게, 멋있게, 사랑스럽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이기심, 나만 위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성장시켜라, 그런 의미입니다.